네, 안녕하세요. 대우면의 방그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4월 마늘 양파 마지막 추비는 꼭 이렇게라는 주제로 저희가 기존에 1차, 2차, 3차 어떻게 주느냐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다뤄본 뒤에 오랜만에 찾아오는 마늘 양파 추비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대부분 추비를 1차, 2차, 3차 똑같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원리상으로, 이론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3차는 어떻게 줘야 되냐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농사에 있어서요, 4월은 정말 중요한 달인데요. 왜냐하면 5월부터 이제 추대기, 비대기가 시작되기 전인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보통 비대가 5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약 두 달간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비대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추비, 마지막 추비를 통해서 잘 가꿔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마늘 1, 2차, 3차 추비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저번 컨텐츠에서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마늘 1차, 2차 추비일 경우에는 요소와 황산가리를 적절히 혼합해서 살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때 요소 비료는 질소를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질소는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생육, 잎이 싱싱하고 키가 크는 이런 단백질 역할을 하는 것이 질소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요소 비료를 초기에 월동이 지난 마늘 농사에 있어서는 질소를 위해서 요소 비료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황산가리 같은 경우에는 황과 칼륨, 그리고 당도, 경도 발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적으로 1, 2차에 나누어서 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3차를 줘야 되는데 4월 달에 3차는 어떻게 줘야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전에 3차에서는 왜 이 요소가 없을까요? 그리고 1, 2차와 다르게 3차는 왜 제가 다르게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왜냐하면 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질소라 그랬었죠. 질소를 구성하는 성분인데 만약에 양파, 마늘이 질소가 과다십이 될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벌마늘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잎편은 비대해지지 않은 채로 이 줄기, 잎만 계속 길게 자라는 웃자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마늘은 이 잎편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쩌면 대부분인데 쓸데없이 이 잎만 계속 자라나면 과연 우리가 마늘 농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소를 과다시비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3차 추비는 제가 힌트를 드렸죠. 정리를 해보자면 질소가 포함이 안 되거나 적은 비료가 필요하겠죠. 자, 질소는 키를 크게 해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키보다는 이 구에 웃자람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이 구의 비대를 위한 비료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P와 K가 포함된 비료, 즉 인산과 칼륨이 포함된 비료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인산은 꽃과 열매에 집중을 해줄 수 있는 요소이고 그리고 가리라고도 그러죠. 가리는 뿌리와 줄기가 튼튼해질 수 있는 건데 당연히 마늘 양파는 우리는 줄기, 구근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리가 포함되거나 이 꽃과 열매를 단단하게 해주는 인산을 필요로 하는 PK가 들어가 있는 비료를 꼭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세 번째에서 붕소와 몰리브덴이 포함된 비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금국을 이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붕소와 몰리브덴은 도대체 어떤 성분이길래 금국을 이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붕소의 정체를 밝혀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붕소 같은 경우에는 이 생장점 생육과 발육에 관여를 합니다. 즉, 우리 이 마늘 양파에서는 어디에 생장점이 있을까요? 이 잎편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잎편의 생육을 계속적으로 발육에 관여를 해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N보다는 K, 칼륨, 가리가 포함된 비료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붕소가 바로 이 칼륨의 흡수에 도움을 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칼륨만 넣었을 때보다 붕소가 포함된 비료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된다면 칼륨의 흡수가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마늘의 인편 그리고 3차 추비로서의 역할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올리브대는 어떤 성질이기에 제가 3차 추비에 꼭 들어가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자, 몰리브덴은요, 질소 Na 고정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질소가 키를 크게 해주고 생육, 잎이 싱싱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질소를 최대한 고정을 시켜줌으로써 이 알의 구근과 뿌리의 비대, 인편분화에 가장 적합하게 영양분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이 몰리브덴이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소 고정, 근육근의 생육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몰리브덴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차 추비에서 가장 인상적인 비료는 이 질소는 없어야 되는데 몰리브덴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럼 질소를 고정시켜주기까지 합니다. 위로 웃자라는 현상보다는 아래의 인편 그리고 구근에 집중될 수 있게 일단 도와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산, 꽃과 열매를 크게 해주는 성질이 있는 비료와 칼륨, 뿌리와 구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칼륨이 포함된 비료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붕소가 있다? 그러면 칼륨의 효과를 빠르게 흡수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소는 없고 인산은 있고 칼륨은 있고 칼륨의 흡수를 도와주는 붕소는 있고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몰리브덴은 있고 하는 비료를 3차 추비에 꼭 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 4월 20일 전에는 이 3차 추비를 꼭 주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왜 그래야 될까요? 바로 4월 20일부터는요. 이 질소가 마늘 인편 분화보다는 이 꽃대, 잎에 조금 더 영양분이 가려고 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무조건 3차 추비를 주셔야 되는데 인편에 이 3차 추비가 갈 수 있도록 꼭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 3차 추비의 가장 이상적인 비료를 설명드렸는데 과연 대유에는 이런 제품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기가 막히게도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부합하는 완벽한 제품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대유 뿌리커인데요. 이 대유 뿌리커의 보증 성분 함량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수용성 인산 20%. 자, 인산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수용성 칼리 12%. 칼륨 있어야 된다 그랬죠? 붕소 0.17%. 붕소 있어야 된다 그랬죠? 몰리브덴 0.0005%. 몰리브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대유 뿌리커다. 정말 말이 안 되게 딱 맞는 제품을 제가 찾았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 3차 추비의 완벽한 제품이다. 완벽한 비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유 뿌리커 제품은요. 비대기 초기, 즉 5월 전서부터 7일간 격으로 3회 정도 20리터에 40ml, 500배를 희석한 다음에 종구 처리, 잎에다가 보다는 좀 더 종구 쪽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4월 마늘 양파 마지막 추비는 꼭 이렇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이 마늘 양파 비대기가 5월부터 시작되니까 4월에는 조금 더 고추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 지금까지 대유문의 방글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유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 농사 대유 비료 기똥차다.